와, 여기 뚝방에 자연산, 이게 뭐지? 자연산 머위대가 아주 지천입니다. 지금 머위대를 지금 낫으로 척척 비고 있는데요. 이경룡이 또왜 전화했지? 아씨. 자, 받아볼게. 와, 지금 머위가 와 이렇게 많아요. 이제 이파리를 따내야 되는데, 이 우리 딸내미가 머위대를 엄청 좋아해서 이거 꼭 이게 따가지고 하면 고구마 순처럼 아주 맛이 있습니다. 이야. 이게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아주 지금 딱 먹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죠? 물소리도 들리고. 소나무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돌계단이 있네요. 아이고야, 둘러 떨어지겠다. 내려가면 안 되겠다. 와, 솔방울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만찬. 와, 이거 뭐? 저는 가위로 이거를 이파리를 따버리겠습니다. 했다고? 예, 뭐든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머리도 따서, 껍질을 까서, 삶아서, 볶아서, 들기름에 달달달달 들깨랑 넣고 볶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마, 셋이 먹다가 셋이 다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디 몸에도 엄청 좋대요. 어디에 좋지? 다 좋대요. 이게 봄의 나물 중에서 아, 이거는 또 스님들이 좋아하신대요. 이제 그만하시죠. 힘드신데. 잎사귀는 써서 못 먹어요.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으쩌저저. 이걸 보니까 작년에 그 낙동강 벌통마을 김진동 씨가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안 계신데 그분이 머위를 이렇게 따서 삶아서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 먹었는데 머위를 보니까 그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따기도 힘들고 까기도 힘들고 삶기도 힘든 거를 정성 들여서 해주셨는데 예, 직접 해보니까 너무 손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고마운 그분. 아이고. 자. 이뻐요. 파지가 되게 크죠? 네. 와, 멋있다. 더 찍어? 와, 멋있다. 봄에는 산에 이렇게 산이나 들에 먹을 것이 추천입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어, 이거는 길다. 꽃, 연꽃잎 같아. 연잎. 연잎파리 같죠, 꽃. 이거 이렇게 쓰고. 밑에 나무는 뭘까? 다 뭔 나무일까? 뭐가 또 있나요? 저기 쭉 다 있잖아. 어우, 공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가 아주 끝내주네. 기분 좋은 날입니다. 몇 분 찍어야 돼? 해븐? 해븐. 힘드세요? 아니요. 안 힘들어요. 뒷모습을 찍고 누가 보면 일 잘하다. 일 잘하죠? 예. 제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면은 겁나게 잘해요. 내가 닦게. 네. 아이고, 손가락 아파. 내가 닦게. 네. 빨리 빨리 밖에 들어가야지. 라스르 베어낸 머위떼를 지금 잎사귀는 버려야 돼요. 머위떼만 이렇게 다시 잘라가지고. 잎사귀는 어릴 때 먹는 거고. 아, 지금 먹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이거 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요, 안 돼요. 제가 결혼해서 이제 시댁에서 여름에 이때쯤이죠? 네. 어머님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시어머님하고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어머니께서 아이고 이거 맛나다 하면서 이거 머위 잎을 싸서 드시더라고요. 아이고 맛나 그러면서 예? 어머님 그거 맛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른 맛있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님이 싸 드시는 대로 밥 한 숟가락 넣고 된장을 얹어서 딱 싸서 입에 넣었거든요. 순간 아싸! 어머님 이게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쓴대 그랬더니 많이 쓰잖아요. 이게 뭐가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쓴 게 몸에 좋단다. 얼마나 맛난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신우가 옆에서 있다가, 우리 아가씨가, 언니는 그것도 못 먹어?
하면서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날 이후로 머위 잎을 안 먹습니다. 너무 쓴 경험을 해가지고. 이게 약이죠. 아 여기 또 이분도 또 그러시네요. 이 언니도 약이래요. 이거 머위 이파리 이거 드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다 먹었어요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왜 안 드세요? 지금은 없으니까 못 먹죠. 근데 저거 이파리는 왜 안 따세요? 드시라고요 갖고 가서. 저더러 그 쓴 경험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먹을 수 있으면. 아니 내옵니다. 어? 이파리를 떼고 나니 별로 없네. 네? 잠깐만 있어요. 이거 잠깐만요. 제가 좀 더 닦게요. 이것 좀 예. 닦으세요? 예. 제가 닦게요. 저도 한번 베어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밑에까지 가야 돼. 이쪽에서 따는 길. 이쪽. 아니 여기 길에서 따. 여기 길. 길 쪽. 여기 있어. 여기 언덕배기. 뱀 나올까봐 이런데 서 혼자 못 따. 뱀 나올까봐. 이런 게 뱀 딸기잖아 지금. 뱀 딸기. 뱀 딸기가 있어요. 여기 뱀 딸기래요. 다 나무 이게 뱀 딸기야 이게. 딸기가. 그럼 뱀 딸기 있는 데는 뱀 있는 거예요? 저기서 몇 개 더 따. 여기 길이 험하지? 험한 세상을 가주세요. 어느 천년에 딸라고 예쁜 거. 이쁜 것만 안 따도 돼요. 어차피 대먹을 거니까. 와, 여기 오니까 편하다. 이파리를 먼저. 자, 버리고. 한꺼번에 잘하죠? 예. 한꺼번에 아주 참 잘해요. 이파리를 따고 줄기를 따고 한 거만 해도 되겠다. 이파리 따고 여기 맞은편에 집 있나봐요. 저기 맞은편. 여기요? 그 맞은편. 아 그래요. 저기도 이런 식으로 집 이렇게 지으면 엄청 이쁘게 산 속에. 어? 왜 까마귀가 와? 저쪽에 위에 저쪽에 위에 있으니까 그것만 따고 올라와요. 저쪽에서 따면 되겠다. 이제. 어디? 저쪽에 안 있네. 거기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 거기는 힘드니까. 여기 하나만. 예. 네. 크다. 시간한 게 하나 없네. 저기는 다 크네. 위에 있잖아 저 앞쪽. 어디야? 저 앞쪽에 아 있잖아. 저기 좋은 자리 있네. 왜 힘들게 닦아 우리? 뭐 힘들게 닦아 왜 힘들게 닦을까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데? 응? 아 여기가 더 싱싱하다 그죠? 네. 그늘 밑이라. 그늘 밑이라 더 영합니다. 내려가진 않겠죠. 여기. 비참이네.
꼭 곰피 같아. 어? 그러니까 곰치. 곰피 같아. 곰치가 아니고 곰피. 곰치? 응? 아니 곰, 아 곰치. 곰치. 맞아. 곰치나물, 그죠? 응. 여기 이제 주인도 따서